제가 필수의료를 하다가 환경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그만둔 당사자입니다. 지금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은 대단히 낮죠. 그리고 아직 전공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인턴들의 복귀율은 특히 더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복귀를 논의할 시기는 죄송하지만 이미 지나버렸다는 점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기특위에서 발표한 안은 현실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그리고 현장 의료진들로부터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의료의 미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이거는 국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역할이지 희망을 말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해야 아니 할 일이 아닌가 반드시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의료계가 다뭐 이제 시기를 놓치고 망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쟁 나듯이 망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전쟁 나듯이 망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이번에 발표된 의료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에 있어서는 대체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개별 의료의 자율성은 가급적 통제하는 것이 전체적인 안인 것 같은데요. 국가 주도로 의료의 보장성과 보편성을 높이되 어떤 면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이나 의료 자체의 탁월성은 다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국가 주도 혹은 어쩌면 사회주의적 의료의 방향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형태가 정부가 설계 중인 미래 한국 의료의 방향이 맞습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보건의료 시스템은 좀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의 그 싱글페이어 시스템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다 의료보험에 참여하고 그리고 뭐 정부가 물론 좀 지원은 합니다만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보험 그 파이낸싱을 하는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공급은 민간 쪽에 많이 의존하는 물론 이제 공공병원도 뭐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그 민간에 의해서 하는 것이어서 예를 저 들면 총리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예 않아서 그런 제가 쪽으로 먼저 말씀을 좀 저희가 이제 드리면 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필수의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환경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그만둔 당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가 필수의료 관련한 그 법적인 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법안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의료의 공공성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최고의 의료를 누리는 것을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11월 4일 기준으로 의료 인력 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은 대단히 낮죠. 그리고 아직 전공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인턴들의 복귀율은 특히 더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복귀를 논의할 시기는 죄송하지만 이미 지나버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올한 해를 거치면서 전공의들은 전문 과목 수련이라던가 혹은 한국의 수련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의료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대한 변화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공의 지원은 현재의 의정 갈등과 별개로 최소 수년 이상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 4년 이상의 결혼이 생기면 이 의학교육의 공백은 다시 메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사된 전문 영역은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계는 안타깝지만 정부의 개혁의 노력이 이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 전에 주용력이 먼저 고사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전망도 같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 보건 전반을 책임질 1차 의료나 일반인들도 중요하긴 한데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건 외국과의 학문적 교류라든지 국가 보건 지표의 향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고도화된 의료 즉, 전문의가 그 이후에 세부 전공까지를 잘 배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와 의기특위에서 발표한 안은 현실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 그리고 현장 의료진들로부터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미복귀 혹은 향후 미지원에 대한 플랜 B가 있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의료의 전문성이나 탁월성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부처 혹은 어떤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요, 여야 의정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지금 의료개혁 특위에서 그동안에 쭉 논의를 해왔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병행해서 우리 의료개혁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의료의 미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역할이지 네. 희망을 말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의료계가 다 뭐 이제 시기를 놓치고 망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쟁 나듯이 망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총리님조차 느끼시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의료의 정점이 무너지는 것은 피하기가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